집중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슈 관련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입니다. 바이든 3조 달러 인프라 투자, 들뜬 한국 건설 기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3조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가 곧 공개될 예정인데요. 인프라 투자가 발표가 다가오며 북미 시장에 진출한 한국 건설 기계 기업의 호재가 예상됩니다. 지난 28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31일 현지 시간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밝힙니다. 투자 계획은 한화 약 3,400조 원 규모입니다. 도로, 교량 등 낙후된 인프라 개선과 제조업 강화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렇게 바이든 행정부가 시작이 되면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 재정 부양책 발표 이후에 다시 한번 3조 달러까지 이 부양안 발표가 윤곽이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의 어떤 부족한 점들이 좀 많이 드러났고요. 그것을 보강하기 위한 또 투자 계획들, 뭐 일석이조죠. 이왕 돈 푸는 거 부족했던 부분들에 좀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러한 모습들인데요.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인프라 투자 나서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예, 일단 인프라 투자라고 생각한다라면 우리가 단순하게 일단 그 뭐 도로라든지 뭐 건설이라든지 이런 쪽들을 생각하는데 이번에 인프라 투자라는 것은 뭐 이런 쪽 물적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인적 인프라까지 같이 이제 시작을 한다라는 것들입니다. 뭐 교육이라든지 뭐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이제 신경 쓰겠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어찌됐든 지금 뭐 이번에 정전 사태도 그렇고 다양한 어떤 뭐 낙후된 그런 인프라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들이 좀 많이 이제 부각이 됐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 그 인프라 투자를 이제 시작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라면 뭐 사회 대 개혁 운동 뭐 이렇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따라서 이제 뭐 교육 인적 물적 모든 부분에 있어서 돈을 좀 쏟아붓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돈을 쏟아붓는 이유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경기가 안 좋으니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 나름대로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돌이켜 보면은 미국이 좀 많이 낙후된 측면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안 돼 있는 곳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개발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미국의 인프라 투자 추진 배경을 좀 확인해 볼게요. 궁극적으로 어떤 목표를 갖고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뭐 이게 뭐 뉴딜 정책이라는 단어는 전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뭐 그런 거와 비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대공황 때 뉴딜 정책이 나왔었던 이유가 결국 우리가 GDP라는 게 개인 기업 정부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GDP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개인이라든지 기업 같은 경우 기업은 좀 살아나고 있죠. 하지만 개인이 현재 지금 전혀 회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불가능하다 보니 결국 이제 정부가 나서는 거죠. 정부가 세금을 좀 풀어서 민간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개인 부분에 있어서 고용을 좀 늘리겠다라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결국 인적 물적 다 이제 이런 것들이 고용이 창출될 수가 있죠. 교육 인프라가 이제 새로 형성이 되면 거기에 관련된 또 사람들이 고용이 또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물적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SOC 투자 같은 경우가 가장 경기에 있어서의 민감하게 경기 지수를 좀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발전소를 하나 새로 짓는다라든지 교량을 하나 짓는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또 단기간에 고용을 또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교량을 하나 짓는다고 해서 단순하게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 관련된 산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제 낙수 효과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부흥을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이번에 인프라 추진 배경은 저는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백신을 투여하고 있는데 백신의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있는 게 예상되는 게 올 가을쯤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국이 한 20%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지금 현재 백신을 맞고 있는데 어쨌든 그때까지 버텨내야 되겠죠. 일단 끝이 보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대규모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은 양대 지수 약보합 마감됐습니다만 주식 시장 내에서 이 미국 인프라 투자 모멘텀을 네. 가지고 굉장한 또 플레이가 일어났습니다. 관련 수혜주 찾기 몰두한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주식 시장 우리가 이제 굳이 이 얘기를 하는 게 결국 주식 시장과 연관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수혜주라는 게 아직까지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린다시피 이제는 큰 플랜만 발표가 됐고요. 네. 이런 플랜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들에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느냐는 좀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의 투자에 있어서는 개별 종목 투자는 아무래도 리스크가 좀 클 수 있다. 물론 개별 종목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투자하신 기업이 거기에 해당된다라면 높은 수익을 거두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의외로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ETF 같은 상품에 투자하시는 것도 좋을 수 있다. 미국에는 워낙 다양한 ETF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류의 ETF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쪽들의 투자를 통해서 아무래도 리스크를 좀 줄이고 수익률을 좀 낮춘다 하더라도 리스크를 줄이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ETF 투자 쪽으로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인프라 ETF 그렇습니다. 보면 되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현지 시간 31일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정책 발표가 있습니다.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으로 나오고 4월에는 교육, 보건 이렇게 나오는데 수혜업종 관심 업종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고요. 국내에서 건설주도 최근에 움직이는데요. 네. 관심들이 많으세요. 왜 네, 움직이는 건가요? 건설주라는 것은 다양한 부분들이 좀 되겠죠. 좀 뭐 최근에 건설업종, 건설업종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게 건설주뿐만이 아니라 뭐 하츠라든지 뭐 이런 쪽들의 인테리어 관련주들, 뭐 여러 건자재 관련주들, 시멘트 관련주들 전부 다 지금 뭐 들썩들썩거리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들이 지금 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촉발시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뭐 어찌됐던 뭐 여야를 뭐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지금 야권 후보가 다소 좀 앞서는 그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야권 후보가 대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게 규제 완화, 서울시의 규제 완화라든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동안 규제 일변도로 가고 있었던 현재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서울시라는 굉장히 큰 도시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게 된다라면 상당히 규제 완화에 대한 이슈로서 좀 들썩거리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선거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선거가 이루어지니까 그때까지는 동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네. 1년 임기제입니다. 따라 지금 이제 보궐선거 되시는 분은 1년 동안 무엇을 얼만큼 이뤄낼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았을 때 이번에 되신 분이 다음에도 또 될 가능성이 아무래도 좀 있다 보니 이렇게 돼서 좀 연관성을 좀 나타내는 것들이 관련주들이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기계업종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어요. 기계업종의 현황들 알아볼게요. 서프라이즈한 소식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예. 뭐 현대건설기계라든지 이런 네. 것들 뭐 2,500억 중국 수주 소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들리고 있죠. 특히 우리가 이제 기계업종 같은 경우 뭐 앞서 미국 쪽에 두산 인프라코라든지 밥켓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한 것들이 있고 네.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 중국 쪽에 또 상당히 강한데요. 현재 지금 중국도 6% 경제 성장률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중국은 아직까지 개발을 해야 되는 곳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들에 대한 개발 붐들 결국 중국도 지금 뭐 시진핑 주석이 처음에 됐을 때만 하더라도 대규모 SOC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만 중국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 서부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한 SOC 투자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지금 상존해 있다라고 보여진다라면 충분히 현재 지금 기계 업종에 대한 관심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 기계 업종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새롭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도로가 놓이고 교량이 생겨야 네. 아무래도 경제가 더 발전하니까요. 그렇죠. 뭐 앞으로 뭐 중국은 계속 놓을 수밖에 없겠죠. 푸는 김에 네. 뭐 그쪽에 또 투자를 하는 거고요. 뭐 수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계주. 자 그렇다면 이제 국내 업종의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네. 올해 6에서 8% 정도로 성장률을 예상합니다. 이렇게 미중에서 높은 성장률이 예상이 되고 있고 또 투자하는 쪽이 인프라 쪽이 될 것이다 네. 라고 해서 올해 업종으로 이쪽을 봐야 되느냐라는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 업종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예, 일단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업종들이 움직이고 있는 이슈를 지금까지 설명을 좀 드렸는데 네.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현재 테마주적인 성격이 좀 있다. 일부 선거와 관련돼서 움직이는 부분들. 물론 뭐 지금 말씀하신 S투자 같은 경우 뭐 중국도 건설회사들 많고요. 뭐 미국도 건설회사들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설회사가 직접적인 수혜를 볼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결국 내부적인 요인, 재개발, 네. 재건축으로 올라간다라는 면에서 본다라면 아무래도 테마주 성격이 강하다. 그렇다면 좀 단기적인 접근이 좀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1년 임기제에 지금 서울시장이 된다 한들 정부의 어떤 뭐 규제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원활히 풀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시공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들이 소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 오히려 건설주는 조금 단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하지만 건설 기계 업종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것이다. 지금 뭐 중국발 수주 모멘텀이 터지고 있고 미국발 수주 모멘텀이 터지고 있다라고 보여진다라면 오히려 기계 업종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기울이신 것도 우리가 기계 업종은 좀 별로 익숙치가 않다라는 단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아무래도 건설 업종 같은 경우는 뭐 GS 건설, 현대 건설, 뭐 DL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이 익숙합니다만 기계 건설업, 기계 업종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것도 오히려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건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대응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아무래도 선거 이벤트의 영향력이 크다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또 인프라 투자 수혜 쪽은 테마성 성격이 짙다고 짚어주셨는데요. 기계 업종에 대해서만 중기적으로 긍정적인 관점 전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에 뭐 미국,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성장, 어떤 산업이 주도를 할지, 또 1분기 실적 시즌에 또 어떤 쪽이 부각이 될지 잘 지켜봐야 되겠죠? 전략 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4월 5일부터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나라 1분기 실적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실적들, 물론 매 분기마다 실적 시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이제 상당히 1분기, 2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코로나19 이후에 억눌렸던 뭐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폭발했던 게 1분기고요. 그다음에 2분기부터는 이제 백신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 2분기를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뭐 현재 거래량도 줄었고 거래 대금도 줄었고 주도주들이 지금 부재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장이 3천선에서 횡보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당분간 이런 모습들은 좀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과연 여기서 시장이 무너지느냐 올라가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저는 올라갈 수 있다 쪽에 베팅을 좀 하고 싶어요. 네. 하지만 그 시기는 좀 더 길어질 수 있다. 지금 현재 제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개별 종목 장세가 연출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대형주 중심의 개별 종목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소형 개별 종목이 움직인다라면 시장이 이제 거의 뭐 끝물이고 좀 질이 떨어진다라고 표현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대형주 중심의 지금 뭐 기계, 건설, 자동차, 뭐 화학 뭐 이런 쪽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조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들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은 시장의 힘은 아직 살아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조정 이후에는 다시 한번 4월 달에는 좀 힘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섞인 말씀까지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주도주가 힘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변동성 장세에서는 보유자 영역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아까 그 자막에는 전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새로 종목을 선별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은 좀 인내하시고 좀 기다리시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종목 선별 새롭게 하시면 어느 쪽 보시겠어요? 소비재? 저는 지금 조선업종이라든지 건설 기계 이런 쪽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는 조금 쉬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히려 지금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조선업종 같은 경우 수주 재판 앞서서 좀 얘기를 했다시피 이런 쪽들에 대한 관심들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 기계 수주와 또 선가 부분들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